이제 강하게 때려놓고 어렵게 수비 받아냅니다. 살리면서 장한빈 이걸 또 강하게 가져가네요. 상당히 그렇죠. 먼 거리였는데 말이죠. 네. 넘어차기 막아내면서 살려야죠. 그대로 찍었고 받나요? 넘어갑니다. 공격 성공. 대단한 양 팀의 공격수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말 대단한 네. 경기입니다. 진짜 박진감이 넓히네요. 서브도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장한빈 강한 안축차기 그와 동시에 득점 성공. 장한빈 선수가 역시 기술이 좋네요. 장한빈 네. 선수가 13살 때부터 족구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구력이 벌써 17년이에요. 그렇군요. 양 팀의 눈에 띄는 수비상에서 실책은 아예 없다시피 하고요. 그렇죠. 다만 그 이광재 선수의 공격 두 차례 실패가 그래서 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장한빈 선수의 속공이죠. 에이크에서 깊은 각으로 쳤는데요. 그 권혁진 선수도 발을 못 댈 정도로 그런 각도가 큰 각도가 나왔습니다. 1등가가 1세트 승리까지 넉 점 남겨놓고 있는 상황. 조이킥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장한빈이 슬쩍 저거예요. 네. 장한빈 선수가 저런 특기가 있어요. 계속 강하게 때려내면서 선수들을 뒤로 물러나게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네트만 살짝 넘기는 힘. 사실 이 정도 힘을 주기가 힘들잖아요. 양 팀이 클래스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 찍었고요. 아, 뭐 여지 없네. 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네트에 뭐 정확히 세팅이 되니까 여지 없이 장한 선수는 눌러버리네. 그러네. 자, 9대9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양 팀 동점. 이광재 공격 받아냅니다. 툭 뛰어졌고 장한빈 슬쩍 본 이후에 내려 찍습니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공격 이어갈 수 있는 1등가 뒤쪽에서 달려나와서 세팅을 해줬고 붙었어요. 찍는 장한빈 어떻게 되나요? 살려내지 못하면서 역전 성공하는 1등가 한 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조익규께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었는데요. 그렇죠. 행운이 다가왔습니다. 장한빈의 공격 받아냅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이 공격이 중요하겠어요. 조익킥 이광재. 이광재. 그러나 수비 정면으로 가면서 붙었어요. 장한빈의 공격이고요.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 모드를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아, 너무 강하네요. 장한빈 선수의 A 코스 공격 찍어차기는 정말 일품입니다. 자, 이광재 선수가 팀원의 길을 북돋고 있습니다. 한 점, 한 점이 중요합니다. 양팀 모두에게 말이죠. 띄워주고 장한빈, 장한빈 내려찍고 이 공 받아냅니다. 세터 띄워주고 그대로 넘깁니다. 이 차수를 못 살리네요. 네. 좀 떨어졌는데요. 네, 달려들어오는 동작을 그대로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됐고요. 여기서 세팅이 돼야 네. 됩니다. 이광재는 어떤 결과를 만들지요. 또 잡아냅니다. 살려냅니다. 다시 한번 1등가의 공격 기회. 장한빈 찍어내렸고 살립니다. 대단한 랠리군요. 이광재. 이광재 넘어차기. 수비가 막습니다. 이번에 장한빈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양팀의 공격. 이광재 머리로 그리고 이제 넘겨야 되죠. 또 찬스를 왔습니다. 그렇죠. 1등가 찬스인데요. 뛰어놓고 때립니다. 그리고 머리 맞고 살려내지 못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가져가는 1등가. 야, 장현민 선수도 뭐 앉아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거죠. 네, 정말 놀라운 매치였습니다. 사실 저는 3세트까지 가기를 바랐었는데요. 그렇죠. 저도 더 보고 싶었는데 아, 이런 결과가 나오고 마네요. 양팀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 최선을 다한 두 팀한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